울산에서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만 30세 여성인 23번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19일 만인 오늘 다시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확진자가 현재 별다른 증세는 없지만 이동 경로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울산 7번 확진자인 23세 여성이 퇴원했다 재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 확진자 41명 가운데 현재 33명이 퇴원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치료 중인 3명을 포함해 확진자 1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